1231년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의 3만대군이 고려를 침공한다. 몽골군이 정주성으로 진격하자 김경소는 12결사대를 이끌고 성문을 나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 몽골군 장수 여러 명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몽골군을 몰아냈다. 이후 정주성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김경소는 귀주성으로 향한다. 몽골군 1만 명이 귀주성으로 공격해와 공성전을 준비하자 그때 김경손이 병사들에게 호령하기를 너희는 목숨을 돌보지 말라. 죽어서도 물러서면 안 된다. 라고 하면서 또다시 12결사대를 이끌고 다시 한번 성문 밖으로 돌격을 가해 몽고군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감행했다. 김경손은 몽골군 전체를 휩쓸면서 몽골군 지휘관 한 명을 베어버렸다. 그렇게 김경손과 12결사대에 압도된 몽골 1만 대군은 공포에 질려 후퇴하게 된다.